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오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개인적인 자료 영상을 하나 또 찍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특정 종목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타 토큰 관련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세타 메인넷 3.0이 예, 50일이 남았다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세타 메인넷 3.0 백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브 파트너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브 파트너사들이 보면 굉장히, 예, 세타 TV가 있고, 삼성 VR이 있고, 이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라이브 네트워크 통계 이렇게 나오고요. 예, 노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 예, 엔터프라이즈, 밸러레이터, 노트, 구글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바이낸스, 블록체인,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사용자가 세타 T퓨어를 보상받기, 고품질의 끊김없는 비디오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전달에 드는 비용 감소. 하여튼 막 요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제가 잠깐 찍어드린 비오근의 종가선 주식 영상에도 보면, 지금 이제 주식 그 시장에도 보면 아프리카 같은 기업이 잘 나가고 있죠. 아프리카. 자, 비디오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자, 그 외에도 뭐 OTT 업체들 관련 업종들이 엄청나게 지금 호황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현재 봉착해 있는 어떤 문제들, 그렇죠? 이 비디오 스트림 이쪽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대두될 텐데, 그거를 이제 이런 새로운 그 방법으로 그렇죠, 혁신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비디오, 새로운 비디오 컨텐츠 스트리밍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예, 뭐 그게 아니고, 제가 요거 이제 비디오 영상을 2020년 5월 21일에 여기다 이렇게 하나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보시면 날짜가 나오죠. 작년 5월 21일 비오근의 암호화폐 세타 토큰 세타 퓨얼 종가선과 생명선 차트 이래가지고 차트를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때 가격이 여기 이제 100원대에서 생명선 돌파 이후에 347원까지 세타 토큰이 올라왔다,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이제 먼저 얘가 이제 세타 USD인데요. 한국 돈으로는 뭐 4,000원이 넘게 올랐으니까 그때보다도 10배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 자리고, 얘는 이제 세타 US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요. 다 보이지가 않네요. 자, 세타 US 달러 차트를 TradingView.com에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3.58달러입니다. 3.58달러.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때가 이제 요때 요 정도 되는데, 예, 하여튼 뭐 347원, 350원에서도 지금 10배 이상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5월에 소개를 해드렸던 세타 토큰, 이 화살표들 나오죠. 고점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고점 돌파니까. 자기 상장 고점 돌파에 또 자기 최고가 돌파하는 자리가 3.5달러 정도 되는데, 그때라도 붙었으면 지금 뭐 정확하게 10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더갈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쪽에 비디오 스트리밍, 그렇죠? 플랫폼, 막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뭐 주식 시장이건 뭐 이쪽 블록체인 쪽이건 굉장히 각광을 받는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사용되는 T퓨얼 있죠. T퓨얼, 세타 퓨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 토큰요. 얘는 더 가관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자, 요게 세타 퓨얼 토그 US 달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고점 돌파할 때가 0.18 정도 됩니다. 0.018, 0.018인데 지금 0.13이에요. 0.13. 저도 요거 좀 사놨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세타 네트워크 상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비디오 컨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시청하면서 그 네트워크 대역을 빌려주는 거죠. 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이 네트워크 상에 임대를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안쓸 때. 그러면 이제 그 보상으로 쉽게 말하면 이 T-Fuel이라는 토큰을 받는 그런 그 생태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연료 토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T-Fuel이요. 세타도 많이 올랐고. 티퓨얼도 지금 엄청나게 슈팅이 걸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그 생태계, 그렇죠? 비디오 스트리밍,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막 이런 게 새롭게 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쪽에서 우리가 BTC 차트도 볼까요? 세타 BTC. 얘는 BTC 기준이고요. T-Fuel BTC. BTC는 또 약간 차트가 또좀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내 원화 마켓 기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US 달러로 환산을 했을 적에 차트가 그렇죠.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쪽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테슬라네. 얘는 테슬라고요. 테슬라도 반등을 지금 요 센트라인에서 주봉상 지금 뛰고 있네요. 670불. 자, 그래서 한번 불현듯 암호화폐가 뭐 들쑥날쑥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이렇게 세타 프로젝트들이 발군의 주가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토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에도 보면은 메인넷 3.0이 출시가 4월 21일 날 잡혀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1개월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세타 투자 신탁을 추가 등록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면 이제 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 투자 회사 같은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나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그 뭐랄까요?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극장용 영화가 한편 만들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영화관에서 그걸 우선적으로 상영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뽕을 뽑고 투자비를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죠. 투자비 뭐몇배 혹은 10배를 글로벌한 영화 마켓에서 필름 마켓에서 먼저 땡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2차, 3차 플랫폼으로 또 재상영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뭐 IPTV라든가 뭐 DVD 뭐 이런 또 마켓. 그렇죠. 이런 쪽으로 계속 또 2차, 3차 판매를 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또 순이익을 거둬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펜시 뭐 문구류에 라이선스를 할 수도 있겠고요.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시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요, 그 한물간 영화들 있지 않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 제작된 지뭐 10년이 지났다, 뭐 혹은 그 이상이 됐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한번 봤던 영화를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거를 영화관에서 계속 걸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시 재상영을 하는 그런 유행이 또 돌고 있긴 한데, 자, 그건 어디까지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자, 한번 영화관, 그렇죠. 극장에서 뽕을 뽑아먹은 영화는 대체로 다시 영화관에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컨텐츠를 뭐랄까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자신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금 뭔가 영화 상영에 버금가는 혹은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그 죽은 컨텐츠를 살려가지고 어떤 형식이든 재상영을 해서 그렇죠. 기존에 그 영화를 좋게 봤던 사람들에게서 다시금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회사들의 이러한 어떤 세타 네트워크라는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게 딜을 할수 있겠죠. 야, 니네 영화 그렇게 묵혀놔서 뭐 하냐? 우리 네트워크에 좀 니네 영화 좀 돌리자. 24시간 혹은 정해진 기간이 있겠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한 달이면 한 달. 유튜브가 요새 그렇게 하더구만요. 뭐 KBS, MBC 뭐 이런 공중파 비롯해서 그렇죠. 종합편성에서도 가지고 있는 좋은 컨텐츠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튜브에 보면 24시간 돌려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쪽을 아니나 다를까 좀 눈여겨봤고요. 업비트에 상장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가장 전망이 좋은 프로젝트 혹은 암호화폐, 그렇죠. 그 코인 혹은 토큰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요. 아마 훨훨 날아가는 세타퓨어를 토큰 이 차트를 보면서 뭔가 이러한 어떤 쪽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참 흥미롭습니다. 네, 오늘 비오근의 암호화폐 세타 토큰 그리고 세타 퓨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찍어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저녁 마무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